여기 지금 낮 11시인데요. 낮 11시에도 사람이 엄청 많이 있고, 지금 여기는 성수동 마땡킴에서 오늘 LG 슈케이스와 슈스타일러가 새롭게 출시를 해서 여기 행사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마땡킴 투어, 도슨트 투어 이거 세 가지 진행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이나 관련해서만 스탬프 받아오시면 굿즈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럭키드로 응모 이벤트도 있거든요. 응모 이벤트 해주시면 티링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저희 11시 30분에 도슨트 투어 예정이어서 5분 전에 25분까지만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적의 습도와 온도로 제대로 보관하고 마치 예술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는 신개념 신발 전시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두 브랜드의 패션, 라이프, 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 마땡킴과 LG 협업을 통해 하우스바의 새로운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023년 LG의 혁신적인 신제품 신발 모으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네, TV에서 연예인들도 뭐 이상민 같은 또 그런 아니면 세포콘 같은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보통 수집을 하신 다음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보통 아크릴 박스, 그럼 약간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크릴 박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 좀 변색되는 게 조금 겁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스에 그냥 넣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 LG 스타일러 슈케이스를 통해서 내가 신발을 다양한 방향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관이 제대로 돼야겠죠. 방습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서 히터와 히터를 이용해서 방습을 해주면서 습도는 55% 정도로 선을 99.9%까지 차단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보관을 잘 해주면서 이 안에 있는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신발이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아크릴 케이스는 어때요? 그 신발을 계속 보던 방향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던 방향이 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을 다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들고 감상을 할 때 돌려가면서 감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고대 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시 관람을 할 수
여러분들은 앞서 신발 수집, 보관, 관리, 또 전시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저희 몬슈플은 이런 신발 수집 문화를 좀 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기획된 이곳은요, 잠실구 전시 공간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저희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바로 촬영이 가능한 네, 포토 스팟인데요. 여기에서 태그 해시태그를 작성해주시고 SNS에 올려주시면 바로 사진을 인화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님.